어린이성가 120번 성체를 찬송하세입니다. 마지막 네 단을 전주로 하였습니다. 네, 이렇게 하고 시작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. 이 곡에서는 굉장히 리듬이 단순하죠. 뭐 부점도 없고요. 4분음 표, 2분음 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왼손의 그 반주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왼손을 한번 보면 네,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, 이렇게 하행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숨어 있는 선율이 들어 있는 것을 화성을 느껴주되 그것까지 해주면 이 곡이 굉장히 잘 살 것 같아요. 리듬이 단순할수록 아주 꽉꽉 채우는 리듬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선율을 잘 들어주면 이 곡이 뭔가 묵직하게 그렇게 들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왼손에서 1로 시작을 하면 5로 떨어지는데 그 다음에 음을 또 쳐야 돼요. 그래서 5하고 꺾어서 4, 다시 5. 네, 이렇게 5, 4, 5를 쓰면 여기가 좀 해결이 될 것 같아요. 한번 해보면 네, 왼손에 선율을 들으셨는지요? 그렇게 들어주면 좋고요. 네, 여기는 굉장히 화성적으로 왼손이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화성을 잘 들어주시고 네,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붙어요. 요게요. 그 다음에는요 왼손에서 또 이게 붙어요. 그래서 레도시지만 중간 이 붙고 그 다음에 시라솔이지만 이렇게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들어주고 이렇게 들어주고요. 그래서 이만큼 무수히인데 이만큼 할 때는 오른손이 그걸 처리를 해주고요. 무수히 할 때는 또 그것을 왼손이 처리를 해줘요. 그러면 오른손은 조금 윗소리일 거고요. 왼손이 처리할 때는 조금 아랫소리가 되겠죠. 그래서 그렇게 음역대가 다르면서 두 번 반복하는 것도 참 재미있으니까 그렇게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여기는 한음 한음 다 이렇게 코드를 잘 네 성부의 코드를 들어주시면 아주 풍성하고 꽉 찬 느낌이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